이단 사이비 대책 사역은 정주에 비판하는 일이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는 바른미디어의 사역 방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로 결의하고 정죄하는 것은 공교회의 몫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단에서의 결의가 공감이나 공신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개인이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특정 단체를 이단, 사이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방의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겠지만 바른미디어는 특정 단체를 이단으로 결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이단 사이비 대책 사역에서 교리 비판이라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교리 비판은 이단 사역의 극히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바른미디어의 사역은 예방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거센 미혹으로부터 예방, 탈퇴,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바른미디어 사역의 방점이 찍힙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강의 등을 진행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신학적 소양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시대에 발맞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이단 사이비의 활동과 포섭활동, 이에 따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대처와 자세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견제하는 활동을 하면서 선교단체들과 협력해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이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교리 회복과 심리 회복으로 나눠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탈퇴하신 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분노, 억울함, 죄책감, 수치심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탈퇴자들의 심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상담을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복을 터전의 회복과 기타 회복의 영역으로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이단 사이비에 몸담은 결과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못한 탈퇴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를 넘어서 중독, 성폭행, 부모 문제 등으로 인한 발달장애 아동 등 우리 사회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바른미디어가 돕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디어는 저희의 교리적 잣대로 특정 단체를 이단, 사이비로 새롭게 규정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리 비판이라는 측면보다는 예방과 회복의 관점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디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